매주 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공모주 얘기를 오늘 좀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4분기 사실은 1분기 되게 뭐 따블도 많이 나와서 괜찮았고 네. 2분기 3분기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죽을 수 없던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고 네. 이제 중요한 게 4분기 같은데 4분기가 좀 어떨까요? 4분기 현재 그 공모주가 매우 활발하게 지금 청약과 상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 분위기하고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8월 9월하고 지금 뭐 10월 아 9월 아 7, 8월이랑 뭐 9월 아 10월, 11월, 그다음 8월, 9월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최근 2개월 동안의 그 성과가 지금 사실 10월과 11월에는 공모주 지금 청약 건수가 30개 기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8월, 9월에는 11건이 있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4분기에 좀 집중된 거는 뭐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증권감독원이 상장 심사를 좀 강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화하면서 공모 일정이 연기된 기업들이 지금 4분기 막차를 타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상장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사실 또 계절적 요인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매년 나타나는 현상인데 연내에 이제 상장을 좀 마무리하고 한 해를 넘기려는 그런 새내기 주식들이 지금 IP 수요가 4분기에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많은 시장이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이 좀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상장만 하면 뭐 상한가 직행이다 이런 공식은 완전히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따라서 지금 공모 가격 상장하는 그 공모 가격을 수송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성장성을 평가받아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던 기업들이 현재는 이제 어떤 그 같은 업체에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비교 평가할 때 적용되는 어떤 평가의 기준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가장 큰 대우라고 평가받던 K뱅크가 예. 상장을 철회를 했고 예. 내년 재상장을 추진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인데 여기는 두 번째인 거잖아요. 상장을 연기한 그렇죠. 게. 그렇죠. 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게요. 좀 약간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번 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에 더본 대한 코리아. 관심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참 이게 이게 사업이라는 게 비즈니스라는 게 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심사할 때 그때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좀 있고 이를테면 이제 그 가맹 점주들 뭐 반발 뭐 등등등해서 그때 좀 이렇게 지연되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상장 시점에는 또 그 흑백 요리사 요게 워낙에 또 대박이 나니까 그 영향을 또 받아서 상당히 또 좀 지금 막판에는 또 굉장히 순조롭게 또 진행도 이번에 공모가도 굉장히 상당히 굉장히 높게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맞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뭐 더본 코리아 잠깐 말씀드리면 1994년도에 설립됐고 과거에도 한 차례 상장을 추진했던 기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19 그다음에 고금리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상장을 조금 연기했다가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주요 사업은 그 프랜차이즈를 한 25개를 갖고 있고 또 2,9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사업 업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그 백다방이니 뭐니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네, 맞습니다. 브랜드가 25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안에서 주력은 뭐 백다방이랑 홍콩 반점, 뭐 새마을 식당 이렇게 딱 요 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약간 좀 뭐랄까 좀 새롭게 선도하는 그런 걸 시도 약간 파다가 브랜드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라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작년에 매출이 4,100억 원대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55억 원, 순이익이 한 209억 원 기록했는데 매출이 106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다음에 예. 영업이 255억 원. 그러면 약 한 5%쯤 되는 거죠, 이게. 그 영업이익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네.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공모 희망 밴드가 지금 2만 3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처음에는 초기에 책정됐는데 기간 수요 예측을 좀 결과를 보니까 경쟁률이 한 734대 1로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올라갔구나. 네, 그래서 공모 가격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3만 4천 원으로 지금 결정되었고 네. 이렇게 공모가만 보면 이제 시총이 이제 한 4,900억 대 정도로 형성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한 60%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백종원 대표는 약 3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지금 보유하게 될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을 해도 백 대표 지분이 60%나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상장에 좀 뭐랄까 좀 주식 분산 소수에 집중된 어떤 예. 그 주식 분포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상장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수준을 보여야 됩니다. 예. 일단 기간 수요 예측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주 진행되는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 열기가 좀 뜨겁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글쎄요. 있는데 예, 예. 문제는 그럼 과연 향후에도 이제 주가는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될 것인데 내년에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을 보면 한 370억 원대고요. 순이익은 한 300억 대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R 밸류션을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16배 정도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좀 애매한 것이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평균 한 23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국내로만 한정해서 보면 상장 업체 중에 이제 교촌 치킨을 하는 교촌 F&B가 예.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6.5배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주가가 네, 별로 그러니까 안 상당히 외식 사업체 업체의 어떤 성장성이 네. 아직은 이익률이라든지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고평가를 지금 받고 지금 일단은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흑백 요리사가 상당히 글로벌하게 히트를 치면서 향후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성장력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주가는 실적이 함수라는 점에서 상장 이후 일단은 뭐 단기적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는 궁극적으로 공모가에 근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규로 이제 이 주식을 접근하실 투자자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겠지만 바이앤홀딩으로 끝까지 네. 가려가는 것은 아직은 올해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최소 한 1개월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처럼 회사 브랜드보다 CEO 브랜드가 훨씬 더 그렇게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고 그런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도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백종원 대표라는 이 한 개인 CEO의 이 워낙 인지도라든가 그런 게 크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 우리 내수 상황을 생각을 하면 네. 프랜차이즈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네. 미래의 성장 동력은 결국은 이제 글로벌 진출로 찾을 수밖에 건데. 없는 건데 네. 사실 우리나라 음식료도 이제 네. 국내에 대한 성장에 대한 한계를 좀 극복을 한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좀 잘만 되면 한류 열풍을 받아서 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 교촌 F&B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큰데 물론 이제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익률 높이는 시도가 많이 나타났긴 했지만 네. 그 안에 어떤 투자 포인트 중에는 분명 지금 상대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해외 어떤 그 가맹점에 대한 숫자를 늘리는 그런 성장성도 분명 교촌 F&B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때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성장성을 미리 많이 받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뭐 향후 한 뭐 1, 2년이나 뭐 수년 후에 어떤 그런 성장성이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개연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백 대표도 상장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해외 진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더본코리아의 이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더본코리아라는 브랜드가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IPO 관련돼서 혹시 뭐 저 이사님 뭐 조언해 주실 말씀 있어요? 네, 사실 IPO 시장의 최근 트렌드가 사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방어가 쉽지 않다라는 네. 점인데
실제로 지금 7월 이후니까 딱 하반기 스타트가 7월부터라고 보면 지금 스펙을 제외한 25개 기업이 지금 상장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서 이제 공모가 대비 현재가가 지금 높은 기업은 7개 종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그렇죠. 평균 수익률로는 지금 마이너스 한 18%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50% 이상 하락한 종목도 무려 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의 종목은 절반 이하로 좀 떨어졌다. 그래서 따라서 공모주 청약하시는 투자자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모주 당일, 상장 당일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수의 종목들을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고 경쟁률을 이제 두 번째 날은 이제 확실히 지금 알 수 있으시니까 경쟁률 높은 종목에는 청약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공모의 청약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신규 진입을 통해서 공모하는 그런 주식을 매수하시는 투자자들은 일단 보호 예수 물량이 처음으로 나오는 한 1개월 뒤에 주가를 좀 확인하시고 분할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투자 관심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정도 어떤 미래 성장 업종으로 좀 한정해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성장 업종으로 좀 한정해서 투자 풀을 좀 한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모주들 통해서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좋게 평가받는 종목이 있는데 CMS라는 종목은 향후에 이제 AI라든지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성장성이 좀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또 하락한 상태지만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좀 있는 시장에서는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는 결국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부진에 이렇게 약간 뭐 휩쓸렸다. 그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트렌드는 일단 시장에 상장하는 종목들은 단 그날 이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쭉 빠지는 경향이 좀 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근데 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의 특징이 제가 볼 때는 뭐 10월 초반이라든지 9월 말에 상장했던 그런 회사들은 뭐 바로 다이렉트로 많이 빠지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 빠지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거는 여전히 고평가 논란 부분이 좀 잠재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신규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논문으로 한 것이 이제 IPO 언더 뭐 오버 프라이싱 뭐 이런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IPO가 되면서 어떤 실적이라는 것을 좀 땡겨서 이제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미래에 이렇게 올릴 거다는 식으로 미리 땡겨가지고 미래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성을 좀 높이는 상황에서 일단 상장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거를 다시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현재 시장은 과거에 있었던 상장 초기에 어떤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것을 수익성을 좀 많이 경험해 보신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려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초기에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적과 뭐 어떤 수급과의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상장 이후 한  1, 2개월은 좀 부진한 것이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라는 걸 먼저 조금 좁혀보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IPO 주들이 워낙 이 수급 때문에 초반에 흔들리니 한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좀 상황을 좀 보시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그게 더 확실하게 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IPO 쪽 얘기하고 저는 LCC 쪽을 좀 네네. 뭔가 변화가 조금 이제 생기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첫 번째는 경영권 분쟁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하는 부분 이게 이제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다 보면은 인수하게 그게 다 끝나면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두 회사가 갖고 있는 LCC들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LCC 업계에 굉장히 큰 좀 판도 변화가
막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쪽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좀 있으면 주가에도 조금 뭔가 탄력이 붙을 수 있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LCC 같은 경우가 항상 보게 되면은 사실 영업은 잘하고 그러는데 왜 주가는 못 가느냐. 맞아요. 올해 아마 내내 그런 생각을 하실 그런 생각을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조금 상대적으로 작년이랑 좀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라는 것도 한정적으로 좀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운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객에 대한 그런 비용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나타났던 구간에 경험한 상황에서 주가는 좀 올랐었는데 올해는 똑같이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어떤 그런 성장성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또 이제 대한항공의 또 아시아나 인수 항공 인수라는 불확실성도 업계 전반에 좀 걸쳐서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이제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다음 달 초쯤에 EU의 어떤 최종 승인이 나온 이후에 네. 그 미국에서의 법무부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여서 다음 달 이제 인수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항공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네.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최종으로 이제 어떤 뭐 업무적인 그런 합병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시기는 한 2년 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LCC 간의 어떤 지각 변동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요. 예. 지금 대한항공은 사실 자회사로 진에어를 그렇죠. 갖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또 저가항공사로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항공사의 매출의 합계가 작년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데요. 네. 지난해 LCC 1위인 제주항공이 한 1조 7천억 원을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1위 업체와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거대 LCC 업체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예. 사실 또 이 항공사끼리 또 통합을 하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시너지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정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관제라든지 이런 거가 뭐 기내 서비스 이런 것도 다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죠. 네, 시너지가 나타날 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LCC 매출 2위했던 티웨이 항공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사실 합병 승인 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4개 노선을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대한항공의 기자라든지 뭐 조종사들을 좀 임대 형식으로 쓰면서 이제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는 구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성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최근 그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과 또 이제 저기 장거리 노선에 특화되어 있는 에어 프레미아의 어떤 최대 주주로 되기 위한 노력이 예. 지금 지속되고 있는 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경영권 관련 이벤트 발생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게 뭐랄까 상승률이 높은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 관련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있고 또 현재 1인 제주항공은 사실 어떤 M&A를 통해서 장거리 노선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인수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했었던 에어 프레미아가 일단 대명 선호그룹이 먼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추진할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항공주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대한항공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최근 미국 항공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 이유가 이제 주주 환원책 강화에 따른 어떤 수급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떤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음 달에 어떤 합병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다음에는 소홀했던 뭐 주주환원 관련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또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인 PBR 0.8배, 네. 그리고 PER로 6.2배밖에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뭐 리포트를 통해서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비용에서 가장 큰 게 작용한 것이 이제 유가인데 유가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뭐 반등하는 척이 좀 다시 또 60불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뭐 이란으로 어떤 공습이 거의 예정된 거의 뭐 짜고 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정된 것으로 좀 보여졌기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러한 점도 분명히 주가에는 반영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봐요? 지금 환율이 네. 1390원까지 지난주에 올라서. 환율은 사실 지금 어떤 저희 예상보다는 다르게 미국에서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 여기에 어떤 미국의 경기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수 있어서 금리가 또 떨어진 속도가 늦출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다시 환율이 올랐는데 사실 항공주의 항공 환율이 오른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수요가 나빠지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이 증가하는 그렇죠. 거,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금리가 인하가 시작된 상황에서 다시 여기서 추가로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으로 갈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약간 좀 행보를 보이다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느냐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항공주에는 유리한 지금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내려갈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은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거고 결국은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가도 안정적이고 환율도 안정적이고 그럼 항공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비용 나가는 게 줄어드니까 리스크가 많이 수익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을 좀 우리 김 이사님은 가장 선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요, 이사님? 네. 한 1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주간 전망을 이번 주 주간 전망을 이사님이 그냥 한 포인트 딱 원 포인트로 딱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 포인트는 이번 주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역시 삼성전자다. 아무래도 이제 최종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주가 방향성을 결정짓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외국인 매도세도 이때쯤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주가도 반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지수는 이제 상승 반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지지부진한 이런 지수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관망세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31일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확정치, 3분기 확정치 요거를 가장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